센치가 한 6에서 7cm 정도 됩니다. 확대 한번 해볼게요. 입은 선반 입입니다. 배골로 이렇게 반도 보이는 것 같고, 작년 가을 지나가 이제 되면서 이쪽에서 제가 선반 중토도 했었던 자리인데, 조금 한번 배양을 해봐야 될 난초네요. 입도 까랑까랑하고 입이 좋습니다. 한번 더 좀 이제 슈팅돼서 올라오는 것들이 좀 보이기 때문에 한번 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제가 이제 삼반성 단엽도 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잘 유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지금 삼반성은 좀 있어 보이는데요. 아직은 어린 유기 때문에 이거는 좀더 크라고 놔두고 가고요. 요거는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변이 상당히 좋네요. 신하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제가 이쪽에서 선반 중토를 했던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유심히 봐야 돼요. 난초가 또 잘 자라가지고 여기 난초들이 잘 자랍니다. 난초들이 배골로 또 반성은 있는데 확실하게 굵진 않았네요. 아, 입은 이 속립장은 바늘 끝처럼 연미끼가 있는 거 보면은 삼반 입은 확실합니다. 여기가 삼반 개체들이 지금 나오는 데라 삼반은 빠져 보이는데요. 아주 눈에 들어오는 개체가 예, 더 보이질 않네요. 아까 그거 빼고는 조금 자라서 성축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고 개체가 나오면 또 영상 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이제 단엽성 변에 삼반이 걸려서 나오는 자리이긴 한데요. 저번에 너무 깜깜해서 제가 제대로 보질 못했는데 좀 변 이게 이거는 한쪽 자리가 아니네요. 한쪽 자리가 아니고 지금 모양이 이렇게 보시면 삼반이 걸려는 있네요. 걸려는 있고 변 모양은 잘 갖추고 있네요. 삼반은 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도 이쪽에도 하나 올라오는데요. 이거는 아직 그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놔둬보고 가겠습니다. 그래도 이쪽에서 좀 많이 오늘 지금 이쪽은 바닥이 제가 단엽변을 기대를 하고 오는 자리에요. 여기는 땅 자체가 환엽성 변들이 많이 났고 그러기 때문에 삼반은 안 걸리더라도 이쪽에서 이제 단엽성 변들이 단엽에 가까운 환엽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좀 올라왔을까 하고 와봤는데요. 아직은 이것도 입은 삼반 입이네요. 입은 입인데 확실하지 않습니다. 확실하지 않고 아까 저 위에 있는 것만 보고 가겠습니다. 아직 다른 쪽은 나와 있는 게 없네요. 이쪽에서 나와줘야 되는데 안 나왔어요. 이거는 무늬 같기도 하고 근데 묻혀서 그런 거니까 조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아까 그거고요. 예, 변이 상당히 괜찮고 삼반이 걸려 있습니다. 살짝 근데 삼반이 더 확 들어가는 개체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개체 정말 좋은 삼반들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여기가 이제 변들도 괜찮아서 소멸이 그렇게 급격하게 빠르지만 않으면 좀 괜찮은데 좀 걷었던 데를 다시 잘 덮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질 않았네. 나오질 않았고요. 네. 좀 더 탐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쪽이 이쪽에서 변 좋은 전면 삼반으로 봐야 될까요? 예, 황삼반 같긴 한데 지금 이게 확대가 안 됐고요. 지금 유령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은 타는 소반? 네, 삼반입니다. 제가 볼 때는 변이 상당히 좋고요. 완전 오가서 함수변이고 정말 좋은 개체입니다. 이거 한번 이거는 그래도 한번 모셔봐야 될 것 같네요. 이게 지금 묻혀서 그렇긴 한데 묻힌 거 아니에요. 이쪽에 삼반이
잘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근데 색감이니 뭐니 모양이니 다 지금 3반으로 보여져요. 3반이고 아이 목이 아파. 이쪽이 이제 변 발전을 잘하는 자리이긴 한데 요런 목대 좋고 요런 개체는 또 처음 만났어요 오늘. 아 지금 입이 지금 투척수가 2척짜리였는데 지금 상당합니다 목대가. 변도 괜찮고 요게 이거는 묻혀 있긴 했어요. 묻혀 있긴 했었는데 이쪽이 그래도 3반이 잘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의 3반성들이 잘 많이 좀 나오는 자리이긴 합니다. 그래서 놓고 가기는 좀 그렇네요. 이쪽은 묻혀서 그래서 유령처럼도 나오긴 하는데 유령은 아닌 것 같아요. 변이 상당히 좋네요. 한번 여기 있는 개체 요거 두 개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입변은 3반, 단엽성이 3반으로 갈 것 같긴 한데요. 모양은 그렇습니다. 저는 모양을 보고 체란을 하기 때문에 입장수도 마음에 들고요. 예, 좀 더 탐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묻혀있지만, 묻혀있던 거지만, 후레쉬를 반대쪽에서 이렇게 비춰보면은, 3반이 있네요. 이것도 한번 모셔야 될 것 같네요. 이것도 좀, 집에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걸로 요거를 선행을 마지막을 하고, 오늘은 이제 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